사립 유치원 비리 신고 접수가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시작됐습니다. 전국 사립 유치원의 비리 실태 조사를 전방위로 넓히기 위한 조치 중 하나입니다. 부당한 공금 사용이나 회계 부정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기 위한 건데 휴대폰 인증이나 실명 인증을 한 뒤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또 열학급 이상이거나 원아가 200명 이상인 전국 대규모 사립유치원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감사를 완료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한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공개한 유치원 감사 결과는 25일까지 교육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했습니다. 유치원 원아의 75%가 사립유치원을 다니고 있고 국가 예산이 대거 사립유치원에 투입되고 있으므로 교육부를 비롯한 교육청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책임 있게 나서야 합니다. 학부모 단체는 정부의 이 같은 조치를 환영하면서 사립유치원의 회계 운영을 관리할 매뉴얼부터 만들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부분이 또 회계 부정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회계 부정에 대한 그 매뉴얼 시스템들을 정확히 만들어서 국가 세금이 지원되는 만큼. 이런 가운데 서울시 교육청은 학부모들이 믿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공사립 유치원 37곳의 명단을 지난 18일 발표했습니다. 학부모 안심 유치원으로 이름이 붙은 이들 유치원은 전문가들이 청결과 위생, 안전 상태와 아동 학대 여부 등을 직접 심사해 가려냈습니다. 향후에는 회계 부정 등 비리 여부에 대한 심사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유치원 명단은 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TBS 이강훈입니다.